들려요. 뭔가 이번에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트위치 프로그램, 그 엑세스플릿 프로그램 자체를 바꿨어. 아무거나 돌아요. 난 상관이 없어. 난 그냥 돌기만 하면 돼. 돌아라, 돌아라. 상관없어요. 60, 뭐, 66에서도 그거 뭐 나올 긴데, 유닉 안 나오겠어. 갑시다, 아무거나. 소환수, 얼마나 그게 세길래. 헐. 몇 마리야? 하나. 나, 나, 스, 이, 지, 계속 움직이네. 랩이 낮은데 더 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요? 레벨이 낮은데 DP가 더 높다고? 나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오, 뭐야. 터템까지 쓰네. 우와, 이 뭐야. 이 뭐야, 뭐야, 뭐야. 역시 아이스 브레스. 아, 아이스 브레스. 아이스 브레스가 아니지. 아틱 브레스지. 나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근데 무슨 데미지, 무슨 데미지 넣는 거예요? 그, 버닝 데미지처럼 쭉 타네, 피가. 그러니까, 딜로 인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고, 쭉 까지네, 피가. 뭔데? 무슨 스킬 쓰는데? 라이트 에스 파이어 RF를 쓴다고요? 좀비들이? 찍으라는데요. 아니, 좀비가 RF를 쓰면 이 PVP에서도 괜찮겠는데. 아, 그네. 이거 RF 요 모양이 있네. 아, 이 그거네. 그 어디야? 루나리스에서 나오는 걔네들이네. 그죠? 스펙터 4마리 정도까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4마리 맞죠? 왜한 마리 안 뽑았어? 아, 피아가 깨서 죽었어. 근데 RF를 계속 쓰는데 안 죽는다. RF를 켜고 있는데 안 죽어. 왜? 원래 속, 그, 몹 속성이 그래서 안 죽는 건가? 원 77렙인데 풀템이야. 1회에서 혼자 놀고 있었구나. 1회 해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구나. 토템 받고. 네? 오, 뭐야. 10폭도 하는데. 10폭 한 거야, 이거? 뭐야. 와, 나도 좀비 키울래. 야, 이, 그, PVP에서. 되게 괜찮겠는데요.
아니 아티프레스 쓰고 이래 해가지고 RF 두고 그러면 그 본캐가 그 아이스브레스트 뭐야 RF 쓰는 거랑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본캐 RF가 아니고 모 자체의 RF니까 좀 낫겠죠. 본체 데미지 그대로 세 마리가 네 마리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 순삭인데. 오 좋다. 에? 보기만 해도 좋다. 내가 쓰고 싶어하는 아티크레스랑 지금 이게 그 스냅샷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스냅샷이 정확하게 뭔데? 그냥 뭐지? 그냥 나는 그게 이제 가빠에서 소켓 위치랑 색깔이랑 이거 맞춰가지고 뭐 색깔은 뭐 아니겠다 그래 해가지고 단위를 바꿔 끼면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수화물의 뭐 공격력이라든지 그런 게 유지가 된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 근데 버그는 언젠가는 이게 패치가 돼. 지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하면 안될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스냅샷 안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딜이 나온다는 거죠. 난딴 거는 모르겠고 아티크레스 쓰는 게 이게 마음에 든다. 근데 딜도 좋아. 딜도 좋은데? 이거 미카님 그 컴퓨터 렉이 있어요? 생겨? 나도 안 생겨요. 나도 소환수 나왔다. 이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 버리네. 그러니까 친구들 많네. 친구 몇 명이야? 친구 한 10명 되네. 24마리야. 올씨. 근데 얘네들 안 죽어요. 아, 죽어요. 근데 아직까지 다 살아남아 있는데. 그 누구야? 얘네 RF 얘네들 다 살아 있어. 저는 깨구리님 빌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EA
발쟁이. 아직까지 뭐 정한 건 아니고. 뭐 옛날 물리 밀리 캐릭으로 하니까 조금 질리는 감도 있고. 난 누구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좀비 따라가고 있는지 밀카님 캐릭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여 밀카님. 와, 나 프레임이 20프레임인데요. 20프레임. 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끝이네. 끝났네. 그냥 구경하다 끝났어. 아, 지금 키 세팅을 바꿔야 되겠다. 잠시만 내 키 세팅 좀 하고요. 와, 혼자 도망간다. 아이, 키가 지금 손에 안 익네.
아, 키가 너무 손에 안 있는다. 지금 ASDF 이거를 한 칸씩 위로 다 올렸거든요. 왜 마나가 모자라지? 맵 나왔어요. 나 바보 된것 같아 지금. 히 왜이래? 진짜 적응 안 되는데 지금. 잠시만, 아씨. 인자 됐다. 아,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폰에 익혀놔야 되는데. 난 그냥 따라다닌 것 같아. 제가 갑자기 키를 왜 바꿨냐면 방송 프로그램을 새 거를 깔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레스 투톱 그게 버튼이 시프트가 단축키가 안 먹히더라고요. 설정이 안돼 시프트. 그래서 위로 캡 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 칸씩 다 올라간 거야. 아니면 그냥 옛날 세팅으로 하고 캡을 이렇게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할까? 위치가 모양이 안 맞아서 좀 불편하더라고. 저는 게임하면 보통 ASD 이쪽으로 다 세팅을 하거든요. 기준으로 해서. 아이, 도저히 못하겠다. 끝나고 또 다시 바꿔야 되겠다.
새끼 손가락을 기르는 수밖에 없겠어. 새끼 손가락을 좀 길러가지고 위에 캡키를 눌러야 되겠어. 오컬트. 7마리 괜찮은데. 소환수 좋네. 끝. 응, 끝. 좀비들 완전 바닥바닥거리네. 어? 팔딱팔딱.
아빠님이 계신가? 예. 브라더님, 왜 도실 건지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혼자 도시길래. 이게 뭐로도 춤 댄스인가 봐.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미카사님이 맵을 만드실 거예요. 네. 완전 쪼렛 맵이에요. 상관없어요. 아직 업해야 되지 않아요? 아직 안 했네. 77이네. 업한다면서요? 그러면 만들었네, 벌써. 갑시다. 오, RF 몬스터다. 이거 데미지 상당하던데요, 그럼. 붓기만 해도 그냥 죽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직접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방금 죽이던데. 신디 그때 소환사를 할까 생각 잠시 했었어요. 어우, 오우. 이거 뭐죠? GMP다, GMP. 장판, 장판. 이게 아틱프레스가 진짜 좋아요. PVP에서요, 저거 하나 빨리면 적들 뭐 꼼짝달싹 못. 그래서 제가 아틱프레스를 그러니까 지금 GMP잖아요. GMP랑 네. NMP 다 달고요. 어우, 진짜 장판이네. 브라더님은 요거 그 장판 깔리면 렉 안 걸리세요? 저요? 지금까지는 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소환사가 아직은 소환수가 숫자가 비교적적이죠. 스켈레톤하고 다 소환하는 소환수랑 파티하면 좀 렉은 걸리더라고요. 진짜 가득 화면을 가득 채워줘서. 스켈도 소환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24마리. 24마리, 어우, 많다. 죽을 일은 없겠다, 진짜. 그니까 이게 좋은 게, 비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RF 빌드도 되고요. 아, 로우 라이프 빌드도 되고, 에너지 쉴드로도 가도 되고, 천도 마음대로 맞출 수가 있고. 네. 에너지 쉴드가 괜찮겠네요. 어우, 루 라이프는 쉐브론의 압박이. 뭐 쉐브론 짝퉁 있잖아요. 그거 이브 맞네. 하, 새로 생겼구나. 아, 그거 괜찮다. 그거 하면 로우 라이프 하면 신발인가 어딘가 그 100% 레리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매트한 신발. 아, 그거 끼고 이러면 완전 대박이지. 뭐 매차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소환수가 생각외로 손이 많이 가던데. 저주도 걸고 뭐도 하고 소환도 계속하고. 어때요 미카님? 손 많이 가요? 하는 거 보면 토템 소환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 그런가요? 아, 아니라시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진짜 다만 캐릭터 놔두면 랩업 되는 그런 빌드를 찾고 있어요. 그런 분이 손 많이 가는 빌드를 할 리가 없지. 스냅샷 안에서 저 정도면 좋은데, 꽤 많이. 아, 방금 저 이 하시는 거 보고 할까 지금 고민 중이라니까. 소환사 풀파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죽을 일은 없겠다, 정도. 그니까 지금 제가 이 쎄빠지게 가가지고 막 타겟팅하고 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화살 터지기 전에 먼저 녹는데요. RF 몬스터 붙이면. 네, 이제 되게 괜찮아.
이렇게 빨리 녹일 줄은 몰랐는데, 저 몬스터가. 도미라고 그랬어요? 도민가 피에틴가 1초 컷이라면서. 1초?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의 지금 이거 뭐, 딜좀 뽑는 사이클론이 와도 1초까지는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감이 든다니까. 이래 쎄빠지게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안 쳐봐야지, 이거. 저도 이용해야지. 괜찮은데? 3명 파티에 이 정도 속도. 그니까요. 지금 그 뭐야 RF 소환수가 한 마리가 덜 뽑혔어. 지금 세 마리밖에 없거든요. 소환수의 재발견. 그러니까 이래 되면 지금 소환 미카님이 세팅한 대로 아틱프레스 쓰고 이러면 PVP에서도 괜찮다는 얘기거든. 아틱프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 못 움직여. 게다가 RF가 슬로우가 상당하던데. 그냥 7그라운드 깔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닌가요? 맵 돌면서? 그렇죠. 거기 깔리면? 맞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다가 상대하기가? 템포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호. 그냥 스턴을 매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더 가슴 덜 아프겠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 말아야 뭐지 할 수가 없어. 립슬램으로 뭐이 아티크레스 이걸 피한다. 다 걸려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피하는 건. 안 돼. 20마리 넘게 남았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왕장님이 정하세요. 확 사라지는 것도 끝이구만. 멋지다. 뿅 하고 사라지네. 뿅. 아, 비트님이 1초 컷이세요? 그러니까 스냅샷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갑옷으로 입고 있다가 어떤 갑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타뷸라 입다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야? 아무거나 껴도 상관없어요. 근데 버그는 나중에 패치돼. 그러니까 스냅샷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 소환수를 키우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깨구리님 올리신 그 빌드 그거 보고 하신 거예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아이 진짜 보면 볼수록 더 갈등 때리게 만드네. 아니 다른 거 말고 아티프레스가 진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티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지금 이거 보면 막 진짜 하고 싶어. 뭐야, 투토템이에요. 헐. 투토템이면 땄다.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피통은 괜찮아요? 아, 별로예요. 방어 관련해서 본캐가 약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안 할게요. 이게 한 명만 있으면 돼. 아틱프레스 깔아주고 이렇게 할 빌드가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PVP 할 때. 난 딜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사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좀비 소환수가 죽는 거죠. 소환수들이 무슨 공격을 쓰는 거예요? 뭐 RF 걔네들은 그냥 그거를 한다고 쳐도 일반 그거 있잖아, 좀비들 밀리 쪽이에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본체 캐릭 방패 모드가 수만수한테 적용되는 그 노드도 있잖아요. 그거 하면 풀블락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풀블락은 안 되나? 그 완전 좀비들 안 죽는 거 아니야? 게다가 제가 한없이 약해져요. 어떤 면에서 평을 못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물리 데미지 감소 그런 부분이 적어지고 그 수치가 낮아지는 거야? 그치, 자기는 안 되지.
근데 약해도 RF 때문에 PVP에서 충분히 효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PVP에서 한번 죽으면, 좀비들이 죽으면 소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는 소환이 되는데 스펙터는 소환이 안 되잖아.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안 켜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까다로운 애들이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야 켜지는 거야? 아니면 말 그대로 사냥을 해야 켜지는 거야? 랜덤으로? 좀비들이 안 쫓아오는데. 위로 가시는 분이 누구지? 여기 좀 있네요. 저는 신리그 때 EA를 EA 빌드를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좋죠? 가성비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네요. 저는 콜. 이제 슬슬 고렘에 가보는 거예요, 미카니.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흑산수 없으면 필요 없잖아. 근데 좀비는 계속 그게 되잖아요. 뽑아낼 수 있잖아. 스킬이랑. 아, 좀비가 약해요.
잠깐 스펙터 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좀비가 약하구나. 스케일도 그냥 뭐 그냥 뭐 한방이잖아. 진짜 PVP에서는 EA가 짱이에요. 진짜 이걸로 PVP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그 PVE도 괜찮거든요. 데미지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편이고. 진짜 그 오, 그거를 빌드 효과를 보시려면 PVP를 해보셔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EA 빌드가.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초반부터는 바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합을 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빌드를 같이 세팅을 못 하잖아.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돈 좀 그래도 모으고 이래 하면 EA 빌드 세팅을 하나 해놓는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PVP 하면서 만난 사람은 이제 제가 풀블락 세팅이 딱 완성이 된 상태였거든요. 무기는 뭐 좀 후진 거 썼지만 이제 그 사람 공격을 제가 다 블락을 하니까 얘는 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 데미지를 저한테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정도예요.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밸런스가 그 뭐 맞춰져가지고 어떻게 뭐 너프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데미지 보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EA 빌드가 거의 짱이에요. 물론 뭐 공속 빠르고 이런 그런 뭐 빌드한 GI이긴 해도 제가 아 저 딱 보고 영상이나 뭐 같이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 보고 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빌드는 이 빌드 없어요. 지금 데미지는 참 좋은데 지금은 수환수 빌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PVP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근데 이게 그 PVP 할 때도 3대3을 하게 되면 조합이 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딜만 좋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포터 개념으로 해서 장판 깔면 좀 이게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오오오
사이즈 증가가 있나? 아, 아닌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 기본 탓인가? 좀비들의 착시 효과. 아마 기분 다 아마 저까지 좀비처럼 보여서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버스 있나? 버스 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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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안 되지 참. 움직이다 죽을 뻔했네. 어우 징글징글하다. 왜 이래 많어? 좀비만 몇 마리예요? 좀비만 몇 마리야? 좀비 8마리가 맥스예요. 10마리. 그 좀 그 소환물 유닛 있잖아요. 그거 입은 거예요? 뭘 다 귀찮어. 그 입으면 더 뽑을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거 없나? 맥스 수치 증가하는 거. 완드 말고 갑바에도 갑반가 따고 다른 부위에도 있지 않아요? 저번에 나오지 않았나 유니? 오 아빠셨다. 다 잡았네요. 네 마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좋아요. 깨구리님은 뭐 한다고 하셨더라? EA 빌드를 EA 빌드 하시지 않을까요? 그거? 어떤 거야? EA 빌드 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이? 매찬 세트 해가지고? 첫 키링은 EA 한다고 하셨거든요? 첫 키링은 EA 하고 돈 모아서 뭐를 한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깨구리님이 초반에는 매찬 세팅으로 간다고 그랬고 나중에 PVP용 이해를 한다고 그랬나? 어쨌든 나태아 죽입시다. 브라더님도 신 리그에서 하시면 좋을 텐데. 신 리그 탈것 같긴 한데 이번보다는 만 캐릭터 수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점 시간이 줄어서. 하고 싶긴 해요. 신 리그가 재밌긴 해서. 일단 사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컨텐츠도 한두 개라도 좀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나오면 일단은 해볼 것 같아요. 스탠보다는 심리그. 그게 재밌는 건 확실하니까. 이번에 도미에서 키운 게첫 캐리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아나키리그 저 하셨다가? 아나키는 안 했어요. 그때는 게임을 이 패스를 이렇게 게임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럼 도미에서 처음 시작을 하신 거네. 그쵸? 그 아나키 리그가 생기기 전에 스탠에서 그 길드 시스템 생기기 전에 몇번 했다가요. 그니까 한동안 못 했다가 거의 몇 개월 못 했다가 도미 리그 시작할 때딱 같이 했죠. 다시 재밌을 것 같아서 RPG 마침 하고 싶었는데. 이게 리그가 전환되는 거 그거는 못 겪으셨구나. 아, 네. 못 꺾였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생기면 이제. 그럼 한번 겪어보세요. 잠시만. 들어오셨네. 네. 근데 이제 뭐 저야 뭐 그냥 신리그 나올 때마다 신리그 했는데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아나키 리그 오픈이죠. 스탠만 있다가 아나키 리그가 생긴 거고 이 도미 리그 지금이 두 번째 리그잖아요. 이제 처음 아나키 리그 전환되는 거를 겪으신 분들 중에 스탠에서 한다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키운 그게 아깝고 자본도 많고 하니까. 저도 소리 꺼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잘안 들려요. 싸싸. 지금은 또잘 들려요. 키보드를 빨리 하나 사야 되겠다. 지금 파워도 사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도 하나 사야 되고 한 40만 원 키보드까지 사면 한 50만 원 나가야 돼. 그냥 터질 때까지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해가지고 아나킬 한번 겪어보시고 도미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탠에서 계속 이렇게 안 하시고 그때는 네뭐 그냥 스탠에서 계속 할래 이러시다가 신리그에서 많이 시작을 하셨죠. 이게 뭔가 새로 키우는 맛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탠에서 계속 한다고 해도 한 캐릭으로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쵸. 중간중간에 뭐 다른 빌드도 한번 새로 키워보고 이래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유닛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키우기 수월하긴 한데 어차피 뭐또 새로 키울 거 신리그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그거는 뭐 패치 내역이 안 나왔는데 그 PVP가 어떻게 되냐면 리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레이스 하는 것처럼 딱 날짜 정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서 그 PVP 리그가 열릴 것 같아요. 자신 기존의 캐릭터 이용해서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인데. 그러니까 이제 PVP 리그가 열리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그뭐그 레이스처럼 새로 처음부터 키우는 건 아니고요. 뭐 아나키면 아나키, 도미면 도미, 요 리그 안에서
PVP 리그가 열리는 거야. 같은 리그 안에 캐릭터들끼리 이렇게 겨루는 거죠. 몰라,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 많은 쪽이 리그가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죠. 그거를 처음부터 1렙부터 키워가지고 리그를 한다는 거는, 그 PVP 리그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이제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대충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공지가 떴었을 때 그 지지지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이스처럼 이렇게 PVP 리그가 열리거든요. 이벤트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대 딱 들어가서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같은 리그 안에 캐릭터끼리만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 아, 여기 보스도 마늘이. 그니까 요거 좀비 죽나 한번 보자. 오, 숙기 숙기 숙기.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으악. 열었어요. 뭐에 놓으신 거야? 스파이어 트랩에 녹지 않았을까요? 어, 이거 뭐야? 탈륨 안 돼. 왜 안 죽는 거야, 이거? 아, 됐다. 이래 죽으면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루나리스 모업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아직 남았어요, 여기. 요, 나, 그, 나머지 경험치 먹고 가요. 몇 떨어졌어요. 난 좀비가 센 건 줄 알았는데 좀비는 약하구나. 생각을 좀 그거 해봐야 될 것 같아. 디바인. 오호, 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게, 미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만족해야 되겠네요. 앱 주인 거래요. 맵 주인 맵 드세요.
아우, 클릭이 안 돼. 이런 거는 위에 제목 있죠? 도어라고 네. 적혀 있잖아요. 그거 네. 문자 클릭하면 아... 돼요. 그게 어디서 유용하냐면 초반에 PAT 런 하잖아요. 네. 거기 입구에 다 몰리잖아, 여섯 명. 아. 그 밑에 그게 클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밑에 클릭을 하지 말고 제목을 딱 그 방 제목을 클릭을 하면 입장이 돼요. 그렇군요. 이제 알았네요. 그걸, 그걸 클릭해볼 생각을 못했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누가 얘기해주기 전까지. 그 어떻게 그 클릭을 하면 된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르지 당연히. 너무 위험할 거야. 준비가 나를 막는다. 이거 몸집 커지게 하는 그거 유닛도 있잖아요. 없나? 비싸요. 그게 이름이 뭐죠? 그게 좀비 유닛이에요? 그게 완드야? 좀비 완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빌드 뭐 물론 저 유닉을 안 쓰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저런 유닉을 쓰게 되면 꼭 페널티가 있다고. 근데 EA 빌드는 페널티가 없어요. EA 빌드는 그 제가 그냥 뭐 오라 묶인다는 점 하나 그 정도밖에 없죠. 그쵸. 근데 데미크 안 켜도 데미지 충분히 뽑을 수도 있고. 그쵸. 피통도 뽑을 수도 있고 올레지는 기본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안 켜도 상관이 없잖아요. 킬레인 빼고는 뭐 유니크를 끼는 거지. 맞추기가 쉽다. 피읍이 안 된다. 아, EA 빌드도 해보셨어요? 미카님. 근데 꼭 블러드 레이즈를 찍어야 되나? 스킬로? 예전에 그 뭐지? 노드를 마나 코스트 줄여진 노드를 거의 다 찍어서 마나 코스트가 1로 만들어서 쓰는 빌드도 있었던데. 이 빌드인데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봤었는데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라 두 개 키고 마나 코스트가 1이에요 이 빌드 쓰는데 마나 소모나. 어떻게 그렇게 되지? 마나 코스트 노드를 다 찍었던 것 같아. 뭐 마나 코스트 줄여주는. 그럼 또 그래되면 그래되면 딴 걸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킬 트리에서 또 피양을 좀 줄어든다든지. 스킬 트리에서 못 찍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이걸 마나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30인가? 그때부터 이걸 찍어서 키웠던 거다. 그냥 블러드 매직 스킬 트리를 안 찍고 소켓 하나를 그냥 블러드 매직 박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떨어져요 DP가? 아니요 DP는 그 소켓량하고는
공간이 없어서. 아, 그러면은 육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 그거 하려면. 근데 이제 링크 많으면 좋죠. 그 파이어 페네트레이션 이런 것도 박을 수도 있고. 오링으로 여기다가 블러드 메드를 하나 박으면 딜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파이어 데미지 관통을 빼야 되니까. 우리 좀비 거의 무사야. 니 따라 하는데. 어이씨. 오우. 저 엘리 반석 오라가 물속 있으면은 안 보이는지 오늘 알았어요. 저런데. 그거 모르고. 다 썼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피10 나왔는데 10? 이모탈 컷 터져서 살았어요, 진짜. 와. 너무하더라, 진짜. 이모탈 걸려? 네. 그거 틀어서 살았어요, 최소. 오. 그게 그렇게 돼요? 이모탈 콜은 물리 데미지 그건데. 아, 그래요? 아무튼 주위에 몬스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무서워요. 반사는 물리 반사, 엘레 반사 다 무서워. 봐요, 이 PVP 전장에서 이게 장판 이렇게 깔린 거 생각을 해봐요. 무시무시하다.
근데 나 사이언 하기 싫은데. 나 부대세요? 무역대 체력? 아니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혹시 RF 빌드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빌드가 제가 이때까지 PVP 하면서 상대하기 어려웠던 빌드들 이거든요. RF는 RF가 세긴 한데 사실 RF는 하면 이게 세팅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진적은 없어요. 이긴 했는데 해보고 싶. 에디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스팀에서. 그쵸, 에디님이 하고 계시죠. 동민 봉지라니 되게 하신대. 클럽에서 다크 템플러 얘기 그분이구나. 다크 템플러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거 생각했어요. 그럼 그분 어떻게 불러야 되지? 물 좀 다운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에미언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다운님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왜 뭐가 피곤해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서 피곤한가?
그럼 우리 딜 해야 되잖아. 자성 사냥이 아니고 미카님이 오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지. 그게 그거잖아요. 스펙트럴, 엘레 스펙트럴. 넵. 아무거나 아무거나 갑시다. 괜찮습니다. 다 갑니다, 다. 챔버 빼고 다 갑니다. 안 되는데? 제살 깎아먹긴데? 저거 가면? 그네들 옆에서 저주나 잠깐잠깐 컬링으로 막타만 치겠습니다. 아, 노리젠이 안 되는구나. 네, 괜찮을 거예요. 저 정도 50% 정도. 힐스 키니까 초당 6발씩 나가네. 네, 좋은데? 멋있어.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EA를. 만화를, 오라를 켜서? 괜찮은데, 진짜. 아니, 방금 그 속도로 EA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힐스트가 켜지면. 그러니까. 콜레인이 아니신 것 같다. 에스아프예요. 그러더니 활뭐 쓰세요? 네? 아, 활이요? 큘레인이요, 큘레인. 큘레인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그거 포인트가 남길래 한번 해봤어요. 데스아프 바꿔봤어요. 아, 스킨 그거 바르신 거예요? 네. 그니까 생긴 게 그게 아닌데. 타이탈리스 때문에 50%도 할만하네요. 감 없이. 미스 미스 너 노래 좋지. 기억나는 거는. 미스터 미스터 뭐 있었더라. 지르는 노래 하나 있잖아요.
미스 미스터가 우리 고등학교 때 아닌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아, 도시 신곡이 미스 미스터예요. 아, 또 옛날 그 미스 미스터로. 나이 먹은 거 더러운데 자살까지 해야 돼. 미스 미스터는 그거잖아. 카라 노래잖아. 그런가? 저도 잘 듣진 않아서 헷갈리네. 태연 이번에 그거는 알아요. 뭐지? Let me free 그 노래는 아는데 소시 신곡이 나왔어. 근데 솔직히 저는 소녀시대 노래는 별로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 소녀시대보다는 카라 노래가 더 좋아. 근데 이제 태연이 부른 노래는 다 좋지. 응? 9개월 저번에 받아놓은 거 삭제 안 하고 소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막 그냥 그런 거 보면 다 그냥 보고 치우거든요. 도두산 뭔가요? 도두산 뭐지? 도도사가 뭐예요? 뭔데?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겠다. 태연 나와요? 태연이 한 번 나왔다고 한 번 나오면 안 돼. 계속 나와야지. 그냥 뭐 옴니버스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주인공으로 나왔다고.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싫다 진짜. 너무 설레게 한다. 진짜 싫다. 그거죠. 그 빨간 자켓 입고 겨울 배경에. 태연 캐릭터 만들어 달라고. 유노 태연. 그치. 근데 그 저도 그 에나위키 거기에 글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보고 알았는데, 에나위키의 그 패스오버 액자를 한번 그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읽을만 해.
거기에 우리 사이트 ER 사이트 한국 겸업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딱 등록돼 있고 이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이 지지지 얘네 개발자 K-POP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이제 게임 안에 개발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표시 같은 거 넣는 걸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장난치는 거. 이스터에그? 그게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자들이 K-POP 좋아한대. 가능성이 있어. 태연 얼굴 그거를 캐시를 만들어주세요. 태연 모습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브라더님도 딱 동일하시잖아. 태연을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블럭빌드는 다 키웠네. 안 때려도 죽잖아 저거는. 15마리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르겠는데 연예인은 누군가를 선호하지 않아서. 아이유를 좋아했는데 아가 영 싹퉁방아지가 없어서 처음에는 진짜 다 끝났다. 그런 이미지 아닌 줄 알았어. 그래 해도 태연이지. 무조건 이전의 아이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태연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